이마가 넓거나 그 헤어라인 모양이 예쁘지가 않거나 소갈튼 머리 이런 분들에 있어서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헤어라인 교정 모발이식 사례 보여드리고 헤어라인 교정을 하면 어떤 결과를 얻는지, 어떤 이미지 차이를 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봐 드리려고 해요. 이분은 2100모낭, 그러니까 거의 4000모가 넘는 양을 이식을 하신 분인데 한번 디자인 볼까요? 역시 약간 각진 모습이고요. 우리가 위도우 스피크라고 하는 이 가운데 꼬리가 좀 내려와 있죠. 요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조금 깊으신 편이긴 해서 위도우 스피크가 깊으면 이 M자가 상대적으로 더 뒤로 들어가 보이는 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살짝은 남겨놔야 됩니다. 완전히 없애시면 되게 밋밋해서 이상해요. 가운데는 한 1cm, 1.5cm 정도 내린 것 같은데 이 측면이 굉장히 깊죠. 느낌 보시면, 훨씬 이 느낌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디자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내리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각진 느낌이 굴려지면서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을 좀 더 줄 수가 있고요.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측면 보시면 조금 더 도드라지죠. 각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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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자가 옆에서도 보이는 남성적인 느낌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조금 싫어하세요. 측면도 보시면 여기가 조금 깊으시거든요. 그래서 요 옆에 구렛나루 쪽 앞쪽을 좀 더 보완해서 얼굴을 좀 더 작게 만들고 이 각을 좀 둔화시키는 이런 디자인을 했습니다. 보실까요? 예, 이런 느낌이죠. 측면이랑 옆머리는 좀 가는 머리를 많이 쓰게 되고요. 요 안쪽에는 굵은 머리를 많이 쓰게 됩니다. 여기 두꺼운 머리가 있으면 되게 어색해요. 숙여서 보시면은 정말 깊죠. 위에서 보시면 좀 전형적인 M자가 도드라지는 모습이고, 디자인했을 때 두껍게 들어갔고 M자 부분은, 가운데 부분은 약간 얕게 들어가서 불규칙 보시면 이렇게 불규칙 져 있는 거 보죠. 실제 수술은 이거보다 더 불규칙이 들어갑니다. 예. 보시면 이런 느낌 차이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변하는 거죠. 좀 이미지 차이를 느껴지시죠? 네. 헤어라인 교정 수술은 얼굴 비율을 맞추는 일종의 안면 윤곽 수술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안면 윤곽 수술이라고 해서 광대를 줄이고 턱을 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마 위쪽에서 저희가 안면 윤곽 수술의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헤어라인 교정 수술은 또 다른 하나의 안면 윤곽 수술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마가 넓거나 그 헤어라인 모양이 예쁘지가 않거나 소갈튼 머리 이런 분들에 있어서 헤어라인 교정 모발 이식 수술은 또 하나의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결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